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정보연성국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양자 대결로 대진표가 짜여지게 됐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배경, 또 투표일까지 약 2주 남은 선거 판세 분석,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엄 소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엄경영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었는데 그 결과는 뭐 누가 이기더라도 51대 49로 나오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자세한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오차 범위 밖으로 좀 차이가 나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대략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예, 첫 번째는 단일화 경선 시기가 오 후보에게 유리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상 후보 등록 이후엔 지지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보수층이 오 후보 쪽으로 급속히 쏠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둘째, 중도 확장성 면에서 오 후보가 오히려 선전했다. 예상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요. 안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과 반문재인 대표성 경쟁을 지금까지 가열차게 해왔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안 후보의 장점인 중도 확장성이 훼손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경쟁력 항목에서도 오 후보가 상당히 앞선 것으로 알려졌죠. 예. 네, 해체 개인기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 후보는 서울시장 경력 그리고 개혁적인 이미지 그리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등 중량급 정치인으로 평가되어 왔잖아요. 예. 이런 점이 서울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느냐 이 문제, 또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일화 과정에서 너무 날선 말들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지지자들끼리도 감정이 상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 네. 그것은 안 후보가 후보 등록 전후로 단일화 경선에 전격 응한 것은 제가 보기에 출구 전략도 염두에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경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 후보에게 승산이 없었던 것이고 예. 또 철수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기면 좋고 저도 질서 있는 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예. 자, 이렇게 볼 때 안 후보는 과거와 달리 국민의힘 오 후보 선거운동에 적극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재보선 이후엔 어떤 형태든 야권 재편이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때를 대비해서 지지층에게 잡음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1대1 대결 구도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박영선 후보가 많이 뒤처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상. 그리고 뭐 오늘 또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뭐 컨벤션 효과도 좀 있을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더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1대1이 됐기 때문에 많이 쫓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컨벤션 효과는 오늘이 피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야당 단일화 경선은 3개월 이상 계속돼 왔잖아요. 예. 네, 이러면서 3개월 동안 후보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비상식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그동안 민주당 대 야권이 아닌 안철수 대 국민의힘 구도가 3개월 동안 계속돼 온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또 박 후보 대 오 후보 간 본격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 오늘을 기점으로 컨벤션 효과는 점차 줄어들면서 민주당 그리고 박 후보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하, 결국은 뭐 51대 49다. 그렇죠.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예. 예. 여권에서 그 숨은 진보 얘기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여권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응답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진보층이 많이 있다. 이 그 소위 말하는 숨은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샤이 진보 또는 예예. 샤이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내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서 정확한 비중은 내일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 서울에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은 30% 미만이고 예. 20대에서 50대까지가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어허. 그런데 60대 이상은 전통적으로 그 보수 성향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50대까지는
범진보 성향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70%, 그러니까 밭이 크면 클수록 샤이 진보가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유권자 비중의 70%에서 상대적으로 진보 유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LH 사태 등 이런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예. 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주변 분위기상.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침묵에 나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주류와 다르다고 느낄 때 내가 목소리를 안 내는 그런 현상을 침묵의 나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침묵의 나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제가 뭐 부산 캠프 쪽 여야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굉장히 선거가 혼탁하게 치러진다. 정책은 사라졌고. 근데 이렇게 혼탁하게 서로 난타전을 벌이면 투표율은 떨어지고, 투표율이 떨어지면 지지층을 누가 더 결집시키느냐, 여기서 선거가 결정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내곡동 투기 의혹이 오 후보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예.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 쪽으로 LCT 의혹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의혹은 LH 땅 투기 의혹을 물타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LH 의혹이 문재인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여론을 이제 환기시킬 수 있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점에서 부산시장 선거 LCT 의혹과 함께 소개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요약한다면 이런 부동산 의혹이 민주당 득점 요인은 아니지만 예. 국민의힘 실점 요인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일주일 후면은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네. 그 국민의힘이 지금은 굉장히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앞서고 있거든요. 근데 그 네. 상황에서 이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오 후보나 박 후보 강세가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이벤트가 금방 일어났기 때문에 예. 점차 약화되겠지만 컨벤션 효과가 다음 주까지도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각종 예. 여론조사에서 이 거품이 이제 계속 묻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나 깜깜이 선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1일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발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 추격세가 빨라지거나 혹시 역전이라도 이루어지면 국민의힘과 오 후보 입장에서는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의 여론 추이 변화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만에 선거가 확확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LH 사태 의혹은 한강에 바람이 세게 분 거다. 그러니까 예.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파도가 높게 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물결은 도도하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는 지금 LH 사태로 인해서 이 파도가 거칠게 치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일주일 만에도 이제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조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민주당이 더 탄탄하다. 왜냐하면 뭐 지난 지방선거에 거의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 민주당이 서울구청장 25군데 가운데 24군데를 갖고 있단 말이죠. 시의원도 네. 90% 이상이고 서울지역구 국회의원도 80%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동원하면은 지금의 민주당 열세를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조직은 선거랑 무관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조직은 투표율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서울 투표율이 전국보다 높은 68.1%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대략 한 55% 정도가 된다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역 의원의 다수, 그리고 25개 중에 24개 구청장, 또 시구 의원 중에 한 3분의 2, 또 수만 개의 이를테면 주민 조직들이 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들이 또 움직이면 지금은 언택트 선거라서 후보가 많이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들에 의한 SNS 활동이 왕성해지면 질수록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직은 60대 이상이 한정돼 있고 또 이분 활동력이 민주당 동원 민주당 조직 동원력보다는 좀 약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보궐선거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이제 뭐 다음 대선이니까 보궐 끝나면은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니까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사퇴한 이후에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품이다, 곧 빠진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당분간 단독 1등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부딪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은 이제 크게 두 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RS 조사에서 4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약간의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 조사가 ARS 전화면 예, ARS에 있고 전화면접 두 가지가 있는데 ARS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한 40% 정도. 예. 40% 근접해서 나오고 있죠. 반면에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정도로 나옵니다. 한 25% 전후. 예.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윤석열 총장이 대구 그 사퇴하기 전에 대구 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대구 간 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 내가 보수 대장이다 이걸 저는 대내외 선언하러 갔다고 보거든요. 예. 네, 또 이 통계로 봐도 국민의힘 지지율을 완전하게 이제 흡수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예.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다른 대선 주자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윤석열 총장이 나 정치 그만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상당 기간 지지율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 반면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의원 투톱 체제인데 퍼센트 차이는 조금 나긴 합니다만은 민주당 일각에서 이 두 사람 가지고 중도층 공략이 어려우니까 제3의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고 민주당 경선은 이제 뭐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언제 제3의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문 일각에서 친문 또는 친노 일각에서 제3후보에 대한 미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 그것은 시대 상황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데 사실 친문 친노의 뿌리가 노사모에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년대 전반 수십만 명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 기반은 30, 40대로 확장이 돼 있습니다. 예. 30, 40대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한 1,500만 되고 어허. 그중에 민주당 지지층을 3분의 2만 잡아도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노사모 몇십만이 후보를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고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30, 40대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저는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공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나비 효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보수 후보로 자리 잡으면서 그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지사도 더불어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가 당분간 계속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 때문에 조금 지지율에서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위로는 이재명한테 쫓기고 예. 그 밑으로는 뭐 정총리나 추미애 전 법무장관한테 쫓기는 네, 그런 이제 그 틈새가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너무 오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낙연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이재명 지사로. 예예 예, 이재명 지사로.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보도가 잡히는 거죠. 예, 예. 또 제 3후보는 민주당 주류들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그렇죠. 예. 정치 공학적 의도에 불과하다. 예. 그리고 이제 결코 예,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공하기도 어렵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제 3후보는 친노 친문 쪽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많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명쾌한 해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었습니다.